뺄 수 없는 뉴스입니다. 결전의 날 밝았다. 아, 오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근두근 한다는 얘기가 순항 중에 우리가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의 에이스인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안면 골절 부상에 이게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출전하냐 마냐 막 이러다가 그런 와중에 어제 또 경기가 자극을 줬어요 우리한테. 어제 일본이 난리가 났죠. 독일을 이겼습니다. 독일을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이겼는데 저는 사실은 봤거든요. 봤는데 전반에는 헤맸어요. 일본이 헤맬 수밖에 없지. 독일이 워낙 잘하는데 독일이 체력도 좋고 노이어도 되게 노이어 골키퍼잖아요. 되게 막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저는 좀 기세가 느껴지더라고. 한번 이겨볼까? 막 이러면서 독일이 좀 공세를 퍼부었고 일본이 좀 수비하기 급급했거든요. 후반에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흐름이 좀 바뀌면서 골 장면 혹시 보셨나요? 두 번째 네, 골? 봤어요. 하이라이트는 봤어요. 이 일본 두 번째 골이 어마어마한 골이었죠. 네. 그래서 탁 찔러주니까 그 감각적인 터치로 여기 라인까지 파고들어서 요 사이로 노이어 표정 보세요. 오마이갓 이러고 지금 허바덩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네덜란드 베르캄프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긴 롱패스를 바로 앞에다가 살포시 내려놓는 그런 이제 개인기가 바탕이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지금 안 그렇지만 한번 트래핑 하면은 가! 쭉 가! 그래서 그거 잡느냐고 또 치달. 치달.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기가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 빌런인데 퍼스트 터치라고 하죠. 네. 공이 탁 왔을 때 처음 받는 거. 근데 첫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 그걸 연결해갖고 각도가 불리한데 천장 보고 때리는 슛 성공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자극을 줬다. 준비 많이 했네. 응? 준비 많이 했어. 살아 있어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자극을 줬다. 근데 이제 기사를 읽으실 때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루과이 감독은 일단은 첫 경기 상대에 한국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항상 이제 스포츠뉴스 클리셰가 어느 이 나라를 양반이죠, 이 양반? 네. 16강 제물로 삼을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우루과이 감독의 워딩은 한국이 16강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지. 일단 1승을 까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감독 말을 이제 저희가 번역해 딩딩 번역기로 돌려보면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너 말고는 없더라. 너는 이겨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쭉 했을 때 16강 재물은 누구냐 했을 때 가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루과이 피파 랭킹 몇 위인가요? 14위입니다. 14위. 우리나라는 28위고요. 네, 우리가 10세예요. 네. 두 배 차이 나죠. 근데 피파 랭킹 3위도 박살 났어요. 아르헨티나. 저기 네. 사우디 51위한테 박살 났고. 네. 일본도 지금 어제 독일 박살 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르셀로나 수비수 아라호의 출전 가능성 묻는 질문에 현재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답했다. 최고 컨디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딩딩 번역기. 네. 또 최고 컨디션이 또 뭐 있습니까? 네. 월드컵의 네 번째 월드컵 출전인 베테랑 수비수 고딘. 한국은 고유한 스타일을 가진 역동적인 팀이라고 말했다. 번역해야지. 체력은 좋은데 전술은 없다. 그렇죠. 거죠. 왜? 네. 역동적인 팀이 뭡니까? 많이 뛴다는 얘기. 그렇죠. 체력은 좋은데. 체력 낭비하는 팀이라는 얘기지. 고유한 경기 스타일을 가졌다는 거는 세계 축구 흐름에 뒤처졌다는 얘기죠. 고딘이 사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 그래도 좀 나름 좀 치던 선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일단 한국을 사실 기분 나쁘게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우리 좀 무시한 발언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이 감독이 한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나온다는데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그렇죠.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 말고도 좋은 선수가 많다.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 손흥민만 잘 막으면 된다. 신경 엄청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손흥민.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 하여튼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슬램덩크에도 나오지만 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포메이션이라는 플레이로. 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상대의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어떤 최적 전략을 우월 전략? 우월 전략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이 나의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막 작전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우리 벤투 감독님도 또 연막 작전 좀 쓰는 것 같아. 저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예언이지, 이거 예언이요. 나올 것 같아. 조심스러운 예언이요. 약간 표정 연기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연막 지금... 작전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주자면 안 나오면 들어가서 쉬고 있으면 되지. 왜냐면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이 어딥니까?
뒷장단지.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내일 오늘 못 나온다고 지금 벤투 감독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풀타임 출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커로 후반 26분 정도에 힘차게 그라운드에 달려 들어갈 수 그럼 있어요. 이제 감독이 놀라는 거지. 아니 뭐야? 아 코치! 쟤 안 나온다면! 아, 저도 뭐 기사 보고 알았죠.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 또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또. 아니 손흥민 선수는 나오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포메이션 짠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황희찬까지 나오는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고 네. 그 손흥민이 어느 포지션 갈지도 또 쟁점인 거예요.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쓸지 중간에 좀 공격형 미드필더로 연계를 할지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니, 어쨌든 순전히 이제 팬의 입장에서의 뇌피셜이었고 실제 이제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축구 경기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전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연막작전이 난무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손흥민 선수 어쨌든 지금 상태는 나쁘지 않은 거 보입니다. 그저께 헤드어 연습도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우루과이에 이제 경기할 선수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두 명 거론됩니다. 일단 누니에스. 이 선수 일단,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 우루과이 하면은 일단 공격수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카바니.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를 저렇게 뒤로 묶은 선수 중에 신사적인 플레이하는 선수 못 봤어요. 또 수아레즈가 있죠. 수아레즈는 사실은 그 FC 바르셀로나의 MSN 메신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3인방이었어요, MSN. 근데 그럴 정도로 상위 공격수고. 네, 사실 이제 우루과이한테 큰 감정은 없지만 우리가 상대전적에서는 굉장히 열세예요. 1승 1무 6패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중동의 침대 축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침대 축구의 본사는 우루과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리드를 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속 터지는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 수아레즈랑 지금 카바니도 강한 공격수지만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입니다 어느덧 근데 이 누니에스 23살이에요 99년생이고 올해 리버풀로 이적했는데 호주머니님이 안정환 선수도 머리 묶었자는데 이 모든 축구 경기에 있어서는 편파 중계가 우선입니다. 우리 편 빼고지. 우리 편 뺍니다. 안정환 선수 화이팅. 네. 안정환 해설위원. 네. 월드컵은 MBC. 네, MBC 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름 기억하십시오. 네. 누니에스고 네. 아마 공격수고 지금 리버풀의 폼이 잔뜩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18경기 9골 넣고 지금 엄청 지금 거칠게 그리고 피지컬이 좋아요. 좋게 생겼어 보니까 키가 187이야 네. 그래가지고 아니 손흥민 선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이런 피지컬 좋은 선수로 부딪히거나 했을 때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이런 애들 막 한타 쓰러 갖고 해도 다 리그에서 득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바로 이 선수 발베르데 네. 하지만 이 선수를 좀 보면은 약간 편파입니다 편파 편파야지 오늘은 일단 사진 찍는데 턱이 좀 올라갔잖아 성품이 거만하다고 그래? 일단 목이 뻣뻣한데 그렇죠. 지금 뻣뻣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 대항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성품. 불리한데 이 선수가 지금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들어오는 선수들 중에 몸값이 4위. 그만큼 경기할 선수고. 그러면 더 몸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몸값이 올라가면. 아, 오히려 그럴 수 있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가 공격수가 아닌데 리그 8골. 그리고 중거리 슈팅 강하고 네. 약간 타이밍 잡았을 때 때리는 게 좋아.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중거리 잘쓰던 영국에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 제라드 약간 그런 느낌 하여튼 넘어갈게요 아무튼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명 누구? 발베르데와 누니에스 눈여겨보셔야 된다 근데 두 명 다 어쨌든 인성에서는 제가 편파 중계 기준으로는 좋습니다 낙지점 예. 한 명은 턱을 치켜들어서 한 명은 머리 묶어서 아니, 너무 관상 이유 아무 이유 없어요 예. 그냥 오늘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누니에스 선수 제가 사실 리버풀 팬입니다 사실 리버풀 있을 땐 또 응원해요. 하지만 오늘은 얘기가 달라요. 오늘은 제가 딩딩대학 총장 자격으로 비공식 오피 서포터니까 한국 응원하겠습니다. 머리 묶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말라 이거야. 이거 봐, 이것도 이거. 봐봐. 이것도. 이건 아니지. 현행 있는 거. 이 골 놓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먹은 선수도 어떻게 해서 기분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손 선수가 오늘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네, 화이팅! 저희 한 마음으로 다 치킨 먹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